치고 뒤지건데 뭐 30분 하면 최고지 뭘 더 그래. 이거 봐봐라 처음 당이 30분 기다리겠는데 아 그런 거야. 그럼 내가 특혜를 받은 거네. 알았어. 그럼 30 동안에 다 해야 되는겨? 30분 안에 다 해야 돼? 이모님 고향이 어때 뭐? 내 고향을 알아서 뭐 아끼고 뭐 이 잡힌 사람 찾을 일 있나 보지? 거의 비슷하게 닮은 사람인가 봐. 아이고 이별. 내 고향이 어디 가서 엄마 다리 미치지 지나가고. 맞아 맞아. 이별 대학 안 나온다 지랄 그런 거. 그래 그렇지 멍청아. 그래도 나 내 고향을 물어봐줘서 오빠 고마워요. 나는 우리 엄마 고향 다리 미치 우리 엄마 미치야. 거기 지금 내가 뭐 고향이 어디 가서 지랄. 거지가 고향 주는 거 봤어요? 자빠지는 데가 고향이고 퍼지는 데가 내 고향이지. 잠자는 곳이 내 고향이고 그런겨. 맞아 맞아. 고향은 따져서 못하게 지랄하고. 응? 싫어? 자 그러면 이왕 한 거 우리 자 젊은 그대로 한번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. 박수 한번 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입구에 저 드론이라고 시끄럽네 지랄하고. 그 문 좀 이렇게 대문 좀 열면 안 될까? 지구선 나올 때 전부 다 비약을 드시고 나오는 거 지랄 서 있는 거 엄청 좋아하네. 에? 그게 자리 비워놨고 뭐 왜 그 서가 있는 거 좋아해? 차 안 물까 봐서. 절대 부담 안 주니까 앉으세요. 에? 자 여러분들 젊은 그대로 뭐 신나게 한번 가볼 테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신나게.
갖다 주냐. 그게 진짜 인간스럽다, 그만 보니까. 어? 아니, 얘가 왔는데, 나 인간해. 팬은 팬이지만 지랄하고 그 고민하고 넌 나오지 말고 확 그냥. 진짜. 참 기대봐.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, 진짜. 진짜. 어머, 세상에. 어머, 세상에. 아유, 그거 많이 줘도 돼. 그거 백장룡 뭐하냐, 이거보다 못하는 거.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아니야. 그냥. 이거 뭔 죄가 있겠냐. 엄마 이거 잘못된 거. 예, 예, 예. 그러면, 아, 네. 그 새끼 집구석에 몇 번 왔다가 집구석 거들러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주면 버릇되니까 조금씩 주셔요. 예, 그리고 이 양반 거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신명나게 한 번 더 할까요? 예. 아이, 근데 발짝 끼고 이제 기분 나쁜 투로 치다 보세요. 하기 싫어지려고 그러네. 놀러 나왔으면 신나게 놀고 즐기다 가시는 거예요. 제 말이 맞아 안 맞아요? 맞죠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박수를 쳐야지. 나라고 여러분이 뭐 야단 치고 싶었어. 우중충에 앉아있으니까 이왕 노는 거 같이 놀자는 뜻이지 뭐. 아유, 그래 오빠 고마워. 아유 진짜 저런 사람 인상이 너무 좋잖아. 언니한테 잘해주지요? 두 분이 거래치신가 봐. 거래치 아니요? 이 시부 거짓생활을 한번 구경을 한 번도 안 해봤나. 거래처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 어쩌나. 한 집의 영광을 같이 쓰는 사람이가 물어보잖아. 그럼 쟤 대답을 왜 이렇게 못해. 불륜인가 봐 지랄아가지고. 하기사 요즘은 불륜도 괜찮아. 예.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뭐 오늘 즐기다 내일 가면 되지 뭐. 그쵸 집구석에 눈탱이 한번 맞으면 되고 그쵸 오빠. 자 그러면 신명나게 한번 더 갑시다. 우리 저기로 갑시다. 불놀이하고 아파트로 갈 테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면 한번 드리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께 뭘 팔라고 하는 거 아니요. 왜냐면 오늘 인사 드리니까 많이 팔았잖아. 그리고 내가 또 팔면 나는 진짜 죽일련데. 그래서 안 팔게. 그리고 이때 나 못 팔 때 그때 나 데리고 가면 돼요. 연식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쓸만이야. 그쵸? 어? 네가 살라고요. 그쪽에는 아무 해당이 없는 것 같아. 똑같아, 니하고 나오고. 달린 거 두 개 똑같이 달려있고, 저는 주제에 한 채 있는 것 같고, 지랄은 못하게 임명하고 있죠. 꼭 나를 좋아하는 사람, 저런 사람이 좋았나, 이거 환장하지, 진짜. 그래도 혹시 내가 다음에 남자 되면 그때 한번 만나자고, 지금은 아니야. 식성이 좋다, 야.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 보니까. 자, 한번 해봅니다. 박수! 자, 신나게 갈게요. 박수! 저녁 노을 치고 달빛을 내 샤넌 불꽃으로 내 마음을 내려봐 저녁 사이로 우리 춤춘다 물놀이에
좀 해봐라. 내가 저 전기를 다 물들어낼 것이다. 박살치고 쟤를 보고 있다든지. 이러면 내가 용서가 안 돼. 다시 한번 감사! 아름답고 진짜 인정이 넘치라는 걸 우리 창원, 야 대단하다. 창원 마산 통합된 거 아니야? 통합됐잖아. 근데 뭐? 만원이야, 뭐? 한 사람씩 얘기해. 내가 정신 없으니까. 뭐 어쨌다고?
고향이 어디냐 묻지를 마라. 왜 나 지랄 돈 때문에 먹고 돈 때문에 왜 자꾸 고향을 먹고 지랄이여. 아 나 미쳤네 진짜. 아니 내가 아니 무슨 돈을 때문에 쓰면 내 고향을 밝히고. 아니 돈 때문에 먹고 사기 친구도 없고 지랄 강간한 정도 없는데 왜 자꾸 고향을 먹냐고. 아 나 미쳤네 진짜. 오빠 그렇게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겨? 비슷하게 닮았어요? 고향이 어디다 그 부산 안월동입니다. 근데 부산 안월동은 안월동인데 난 그 몸은 팔지 않았다. 여섯 팔았지만 진짜야. 아이고 사람 뭘 보고 거기서 본 듯해요? 저 오빠 안월동이 많이 갔나봐 지랄하고. 그 여기 와서 그렇게 밝히면 안 되지. 얼굴이 재미족같이 생겨갖고 야 진짜 딱 맞네. 어? 진짜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여준 거는 진짜 이만큼밖에 안 돼. 자 우리가 지금부터 내일부터는 정말로 멋진 공연하고 돼. 지금 스피커 소리도 다 줄였잖아. 그런데도 여러분 안 가고 계신 건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. 왜냐면 역시 우리 참 경남 사람들은 살아있어. 창원에서 오신 분. 그럼 마산에서 오신 분. 이야 마산이 더 많네. 김해 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지? 창원 마산이 최고라니까.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. 여기는 설록수가 사기 마음이 바빠요. 먼저 남자도 내 탓을 하지마. 네가 나쁜 남자 탓을 하지마. 이 여자 저기서 탐을 넣어놓고 내 탓을 하지마. 누나야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네 누나 이 여자 저 여자 고마웠겠지 즐거웠겠지 너를 사랑해 사랑해. 까먹잖아 그지? 어? 그것도 신경을 안 쓰려 안 쓸 수가 없네 자꾸 맑으니까. 어?
자꾸 싫게 사는 또. 아이고 오빠 성질 좀 참아라. 나한테 성질 좀 받자 있잖아. 상거지밖에 안 되는겨. 그치? 아니 나한테 성질 나면 상거지밖에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언니한테 신경 써. 나한테 신경 끊어. 그지한테 마음 좀 있잖아. 골치 아파. 머리 아프고. 그러니까 마음도 주지 말고 신경도 꺼부러. 아유 진짜 완전. 근데 어디 비누 파는 사람 나 어디 갔어? 죽었어요. 죽어버렸어? 네. 지금 들어와 버렸어? 더 팔아야지. 그럼 여 팔아. 여 팔아. 여 팔아야 돼. 마이크 왜 들고 나왔어요? 말씀드린 순간 배터리가 다 됐어. 아 그러시나? 아, 잘 됐다. 아유 이게 좋네 진짜. 뭐 진작 얘기 좀 주지.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들이 사실은 예, 시간이 원래 10시에 끝나야 된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늦게 데리고 와서 여기 인사드리려고 잠시 이렇게 또 노래 소리 몇 곡 올려드렸는데요. 사실 우리 저희들은 명품 품바들입니다. 사실은 그래요. 유튜브나 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최고 어떤가는 품바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 좋은 공연으로 한번 모셔봐드리고요. 근데 피노가 부담스럽고 나는 저거 뭐 필요 없다 이러신 분들은 혹시 여기 있는 슬록스에 여지라도 하나 팔아주면 안 될까? 그것도 부담스러워? 안 부담스럽습니다. 아, 그렇지. 3천짜리 하나 쓰겠지. 설마 뭐 집 나오실 때 뭐 이게 뭐 구조미 돈 3천은 안 놓고 왔겠냐고. 그러니까 여 또 먹기 싫다. 그럼 나 누룽지 먹겠다는 사람 누룽지 모시기 바랍니다. 아무것도 먹기 싫다. 어. 그러면 또 뭐 팔아야 돼? 아무것도 살기 싫다. 어. 이럴 땐 다 같이 목매달아. 아, 참. 다시 이걸 바꿔드리겠습니다. 또 바꿔? 사회자의 목마크입니다. 아, 그래? 네. 노래할 때가 안 나옵니다. 그렇구나. 아, 네. 그게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, 그러면. 네. 네. 그러면 제가 노래 한 곡 올려드리고, 아유, 그래. 구석구석이 연맥해야 되고, 구석구석 이런 거 팔아야 된다. 에? 우리 그거 저거 팔았어요? 아까 그 이제 붕박도 팔았어요? 안 팔려 여기는? 예, 의시장은 잘 안 팔릴 거예요. 왜냐면 하도 횟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뭔 거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을 거예요. 그래도 일단 한번 맛을 배기면 누구든지 비켜갈 수가 없더라고요. 예?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앵콜을 하든 안 하든 뭐 째려보든 말든 저는 한 곡 더 하겠습니다. 어? 우리 저 선생님께서 세상에 꽃이 될래요 신청하셨죠? 네. 그 있어요? 네. 그거 한 곡 주제 넣어놨어요? 아 잘했지 않습니까? 꽃이 될래요 한 곡? 올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저는 사실 제가 집이 김해예요. 저는 진짜 고향이 어디냐 모르셨죠? 김해야 김해. 이제 오케이야? 난 어령이다. 어령이가? 그렇군. 나도 어령에 엄청 많이 갔었거든. 그렇지. 그래 어령에 그 진짜 한국 음향 그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거든. 어? 세이가? 어째 좀 닮았다 싶더라 그래 진짜. 그래서 자 의령하면 우리 경남 이런 데는 다 저희들이 공연도 많이 다녔지만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꽃이 될래요 한 곡 올려봐 드릴 겁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박수. 지르라고 막 건드니까 나중에 짜지나 저기 가서 돈을 받아 사람 보지 말고 임명하겠더라. 누룽지 사랑이 피기도
치고 저래 치는지 몰라. 가장 재밌게 준 게 바로 우리인데 있잖아. 막 누가 아기를 낳아도 음악을 줄여라. 누가 약을 하고 집에 와서 잠들라고 음악 줄여라. 저녁에 짝짓기 하는데 시끄럽다고 음악 줄여라. 아이고 왜 이렇게 만만한 게 지금 호모 멋인가 진짜 환영. 네 이해합니다. 왜냐면 축제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음악을 크게 울려만 보시는 여러분도 좀 이렇게 흥이라고 그래요. 근데 목소리만 하면 아휴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가 한심스러운 생각도 들 거예요. 근데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낮에는 이제 9시까지는 음악을 좀 올렸다가 9시 이후로는 이렇게 쫙 내립니다. 왜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분들이 주무셔야 되잖아. 그럼 얼마나 진격을 짜증나겠냐고 음악 소리에. 즐기러 나온 사람은 아무렇지 않지만 방 안에 앉은 사람은 뒤집어 버리거든.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음악을 줄이고 어떻게 해요? 그만둬야 돼? 잔잔해. 근데 뭐 이 마이크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라고. 완전 다 간다 이런 말. 재깨만 올려주세요 그러면. 자 그러면 제가 조용한 노래로 한 곡 올려봐 드릴게요. 그래도 괜찮겠죠? 알았어. 그럼 마이크만 조금 낮춰주면 될 것 같아. 좀 올려주면 될 것 같아. 이분도 못생기고만 더럽게 받고 난리네 참말로. 진짜 그 아니 지금 도로 생긴 게 바로 얼굴인데 뭐 이렇게 사진을 받고 난리야. 진짜 사람들 절대 머리가 안 돌아가. 저거 차라리 지구대 데리고 가면 하루 종일 볼 수 있잖아. 뭐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걸 뭘 새가빠이 박으면 뭐하냐. 그래 구석구석 가서 박으라 지랄하고. 어? 뭐 싫어했었나 참. 그러면 우리 저기 노래 한 곡 더 들어갈게요. 해운대 엘리지로 한 곡 돌려드릴까요? 용산 엘리지로 해드릴까? 응? 해운대 엘리지로 해드릴까? 언니는 해운대에서 왔어요? 어디? 남해. 멀리도 왔다 지나. 그래 우리 1년 기다리고 그렇죠? 품밭을 언제 오나 하고 이제 기다리는 분 많이 계셔요. 자 그러면 카페에서 그거 한 개 해주세요. 제니니 노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우리 가족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노래 소리 들어도 괜찮을 텐데.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. 내가 소리 안 지를게. 이곳에 와서 만난 그 사람 지금은 왜 모르시나. 사랑해
소리보다 이 박수 소리가 더 크네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한 곡만 돌려드리고 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좀 조용한 노래를 한 곡 돌려드릴게요. 네. 저기 그 펜트기분 노래 그 뭐지? 어제 아래 그 불렀던 거죠? 그거 한 곡만 더 주세요. 이렇게 하고 여러분 내일은 또 보다 더 좋은 공연으로 오셔볼 겁니다. 네. 조용하게 한 곡 더 듣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가을에 가는 노래죠. 네. 됐어? 찾았어요?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. 박수 한번 쳐주시고.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 넘는 눈물은 담기려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남아있는 꿈들이 눈에 감으면 수만거리며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니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는 정철새 쓰여진 그 편지는 별로 다시 치우렵니다 내 가슴에 오만 멀리 있지만 내 사랑 못지 되고 싶어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후반님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시고 또 이렇게 돈을 주신 여러분들 백배 천배로 복 받으시고
한 사람 하시는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저희들 음악 잘 틀어놓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또 오십시오. 화이팅! 화이팅! 앵콜! 앵콜! 나중에 앵콜. 아니야, 진짜야. 습관 세워라. 너 먼저 바꿔라. 난 보이지 사랑이 아는 늘 똑같은 사랑을 할게요. 나는 아직 이도 감이야. 아야가 날 수저야 보라. 모습을 세워라. 너 먼저 바꿔라. 나의 세상을 하기 네 나의 사랑을 하기 앵콜! 자, 좀 더 돌려주시고 감사합니다. 진짜 이게 다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여러분들 안 계셨으면 응원의 힘이 없었으면 내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?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 한번 드리고 싶네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참 힘든 이 시국에다가 참 힘든데 정말 감사드려서 이번에는 우리 이제 뭐 하냐면 또 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. 우리 나오기 전에 우리 저기 보시면 교수님께서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마법을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. 한번 마법 마술하는 거 보고 싶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. 마술 준비된 거 있어요? 그거 혹시 단장님 마술 준비된 거 그렇지? 예.
마술 준비된 거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주세요. 멋있어요 만수형. 네. 아유 우리 여기 우리 좀 치워주세요. 마술을 하려면 무대가 커야 됩니다. 싹 다 치워주십시오. 뭐 우리는 우리 마법의 마술쇼로 한번 네, 모셔보겠는데 이거는 거의 마술이 아니고 대한민국 기술이 얼만큼 발달했나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됩니다. 네, 진짜 옛날 지금 어떻게 중국보다 못 사는 게 우리나라입니다. 물가가 엄청 비싸요. 자 우리 한이 잘하죠? 네. 괜찮아죠? 잘생겼지. 키 크지. 거기 크지. 월요일 날은 아이 결혼했어. 월요일 날은 저기 가운데 제가 집사람이에요. 전 지금 오고 있어요. 어? 오고 있어요. 오고 있어? 네네. 그 내장간 저때 빼면? 예예. 오고 있다네. 그 내장간. 잘 됐네. 거기 이제 원래 내장산을 오늘 내일 봐주고 월요일 날 온다는데 내장산 좆됐다 그러네. 걔 이리 온다 그러네. 지금 오고 있대요.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. 여러분들은 같이 하는데 또 우리 그 한 단원에 또 설록수 준비해 있고 우리 또 향기 오늘 좀 낯거리 하고 왔어요. 아 이거 말고. 그래서 이거 가져오세요. 다 준비됐으면 이거 한번 네네. 나보고 저 마술 좀 보여달라고. 자 만약에 실험을 해서 손만 들어주시면 돼요. 손만 이렇게 들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야, 여기도 이쪽에도 있어요. 저기도 신혜 부모님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. 뒤쪽으로. 감사합니다. 이제부터 큰 머리 너무 고맙습니다. 바퀴만 올리시고요. 아, 가져가 보시면 알아요. 분명히 내 거다 생각합니다. 네. 감사하고 뭘 또 자꾸 파네요. 점심시간이에요. 예, 그동안 계속 파세요. 쭉쭉 파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한 곡 더 해야 되나죠? 미운 사랑 하나 디스코로 눌러주면서 마저 팔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고 이렇게 행복을 전달하고 예, 돈을 갈취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비록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곡 미운 사랑 하는 동안만 판매하고 저희 잠깐 쉬었다 하는 시간 좀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 음식관도 있고 신발집도 있고 그리고 뭐지 그 치즈 우리 인국이 형이 파는 치즈가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옷 파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이 많으니까 천장백화점부터 꼭 구경만 하셔도 되니까 한 바퀴라도 좀 돌아보세요. 그게 정이나 그럽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한이었습니다.
자,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여러분. 금 중에서 가장 좋은 금이 뭐예요? 바로 지금입니다.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. 잘했지? 저거라.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어시는 시간이네. 오늘은 외로워 그리운데 적셔진 기세로 이렇게 살려고 인연을 잊었나. 사다리 저 멀리 불걸 이와 찾아도 갈 수 있나요. 이 영화 사로잡을 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비밀로 끝난 30분 쉬었다가 다시 공연 새로운 모습으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진행될 거니까 안심하시고 또 이따가 음악 소리가 나면은 지금 이곳으로 달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까지 행복을 전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 다음 1부 공연에서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강테마예술단 소속될 뻔한 우리 정은근예술단의 우리 한희였습니다. 찬양 경례!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